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맨과 TV 우남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중봉의 묘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중봉은 일반적으로 필봉, 즉 붓끝이 필핵의 중간을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중봉일 뿐입니다. 그러나 서예나 회화를 하면서 중봉의 묘리를 체득하지 않고서 쓰는 글씨나 그림은 한갓 먹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초 김응연 선생은 저서 서여기인에서 운필 또한 중봉을 생명으로 하여 음양을 따지게 되고 기운 생동하는 활기를 논하게 되며 입체적이고 생동감이 없는 필핵은 벌써 새해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화는 중봉이 생명이고 곧 예술의 근간인 것입니다. 몸으로 중봉을 체득하는 길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연말을 통하여 북과 나 자신이 함께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비로소 중봉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봉을 몸으로 체득하며 심안이 열리며 만물과 소화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합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현년서숙 이론 강의 제15교시 서법 백문백답 18번째 신마규 중봉, 중봉이란 무엇인가. 제가 맨날 여러분들 이거 하면 귀가 딱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중봉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사서삼경에 중룡 있잖아요. 중룡. 중룡이 일반 사람들이 그 해석을 그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 뭐 가운데다 이랬는데 그게 가운데가 아니에요. 가운데가 아니고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좌우 없는, 좌우를 벗어난. 그러니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중이라 하거든요. 그래 중국이 중화민국, 그 중국이라는 것이 자기들을 그 중화사상은 세계에서 자기들이 가장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 중자하고 또 틀립니다. 이거는 중심이고. 여기서 중봉, 중용 이런 거는 중심을 떠난 자리. 중심, 그 가운데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봉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 그 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론상으로는 붓끝이 핵의 중앙을 간다. 이건 이론상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거 외에는. 그렇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론상 중봉이고, 중봉, 정말 중봉은 여러분들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몸에서 어느 날 글 쓰다가, 아, 이것이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붓이 핵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거 아니고, 무슨 일을 하다도, 청소하다도, 아, 이거 중봉은 할 때가 있어요. 아, 그거구나. 산에 이렇게 길 걷다도, 그냥 발길에 돌이 툭 차있는데 보고, 아, 저게 중봉이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터득하셔야 돼. 글씨를 쓰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뭐 중봉이라는 터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중봉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운필하면서 뭐 붓이 핵 가운데로 가는 거 중봉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터득해야 됩니다. 정말 이걸 꼭 터득해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중봉은 꼭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그 우리 그러잖아요. 도인은
누더기 옷을 입어도 도인은 도인을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이 설명 잘할 수 있는 것이 겪어야 얘기가 통해요. 사과를 우리 같이 나누어 먹어보고 그 사과 맛 어떠냐 이러면 그냥 고기만 끄떡할 뿐이지 그 말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뭐 염화미소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이걸 이제 서로가 터득을 해야 그냥 뭐 어 그래 고개 끄떡끄떡 이신점심을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을 잠깐 보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중봉이란 무엇인가? 붓대를 곧게 세우고 붓끝을 가운데로 오게 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봉이라고 한다. 이건 이론상입니다. 이론상이에요. 중봉으로 움필하면 붓끝이 이게 봉을 우리 봉을 우리 붓끝을 봉이라고 합니다. 봉이 항상 점과 핵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 된다. 아, 이러한 운필 방법은 붓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법칙이다. 청시대 달중강에 선 서벌에서 중봉을 능히 운용할 수 있으면 비록 폐필, 손상된 붓이에요. 폐필로도 핵을 둥글게 할 수 있고 둥글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중봉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봉을 운용하지 못하면 좋은 붓으로도 졸렬한 글씨를 쓰게 되며 글씨의 좋고 나쁨은 바로 중봉 운필에 달려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중봉이 서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현대 서법에서도 중봉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 아, 중봉을 모르면은 좋은 붓을 가지고도 중봉을 능히 운영할 수 있으면은 붓 폐필로도 모든 글씨 핵을 만들 수 있다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거 이제 붓인데 붓도 여러 가지 종류 많잖아요. 그 개필도 있어요. 개필이 뭐냐면은 닦겠자요. 닦겠자. 이 닭털 있잖아요. 닭털로 만든 붓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봉이 없거든요. 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중봉을 만들어냅니까? 봉이 없는데. 그 다음에 우리와 갈필 있잖아요. 갈필. 갈필은 좀 이래 됐잖아요. 이 봉이 없어요. 갈필은 또. 이걸 어떻게, 뭐, 우리 얘기하는 뭐, 핵을 중앙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말이에요. 그럼 또, 만약에 우리 방필로 쏜다. 방필로 쏜다면 어떻게 또 이 핵을 봉을 핵 가운데 지나가냐. 왜냐? 방필은 페인트 붓처럼 쓰는데, 이렇게. 여러분, 방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필이 네모난 핵을 쓰는 게 아니고, 붓을 이래 펴 쓰는 걸 방필이라 그래요. 이렇게 모았으면 원필이고. 그 사람들이 방필이니까 육조해에서는 방필로 쓴다.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해에서는 방필로 갖고 쓸 수가 없어요. 왜? 보세요. 당해서와 육조해서 차이점은 육조해서는 방필이 많고 당해서는 원필이 많아요.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삐침을 쓰는데 이 첫 이 해가 여기는 방필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붓을 모아가잖아요. 다시 원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전서를 쓰고 예서를 써야 되냐면 전서에서 원필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예서에서 방필을 배워야 돼요. 예서가 전부 다 방필은 아니에요. 방필이 많다 할 뿐이지. 자 우리가 예서 한의를 할 적에 예서 여러분들이 그 방필 많고 원필 많은 거 뭘로 구분하냐면요. 요 파책을 보고 구분할 수 있는데요. 파책이 짧은 것은 이 핵은 방필로 쓴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방필은 붓을 이렇게 펴 쓴다 했죠. 이렇게. 그죠? 그럼 방필을 펴서 왔어요. 붓이. 붓을 펴 쓴다는 것은 붓 끝을 쓰잖아요. 눌리는 거 아니잖아. 그죠? 붓 끝을 쓰니까 여기 일어나는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빨라.
그러니까 여기 파측이 짧아. 짧아요. 그 다음 원필은 이 길어요. 이 파책이. 왜 그러냐. 붓이 누워오니까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비는 이 파책이 길어요. 다. 그렇다고 100% 다 긴 거 아니고 짧은 것도 있어요. 조선비 하늘에 전부 다 원필을 쓴 거 아니에요. 방필도 있어요. 하늘이. 그러니까 방필은 요 파책을 예서에서는 파책을 요 보고 짧으면 아 이 핵은 방필로 썼구나. 이게 길면 아 이건 원필로 썼구나.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해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별을 한다. 그럼 이건 처음에는 방필로 해야 돼요. 원필로 어떻게 이걸 칠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가면서 붓을 모아가잖아요. 원필로. 이 파책도 여기는 방필로 왔지만 여기서는 원필로 붓을 모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 끝이 나오지. 방필로 이 끝을 낼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봉이라는 개념은 방필에도 중봉이 도입되고 원필도 중봉이 도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로 보면은 붓끝이 꼭 뭐 핵중앙을 가야 된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론상 우리가 설명하려니까 왜 바이블 66권이 필요하고 왜 8만 4천 경이 필요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는 마음심, 요 마음심자나 설명하려고 8만 4천 경이 필요한 거고, 예, 바이블은 아, 사랑, 그 두자를 설명하려고 바이블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봉, 우리 서이론책, 뭐 숱한 서의 이런 책이 나왔지만, 단지 요거예요. 요거 말하면 끝이야,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불교에 깨친 사람은 8만 4천이 필요 없거든요. 하느님 말씀을 모든 걸 터득한 사람은 바이블 66권 필요 없다. 이 글씨 쓰실 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대체 중봉이 뭘까? 여기에 늘 캐션마크를 붙여야 돼. 늘. 그걸 쓸 때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불경에 백척간두 진일보란 말이 있거든요. 백척간두. 여기 나무 잘 끝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깨닫는다 이랬단 말이야.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가냐 이 말이야. 그리고 백척간두 진일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보에는 이걸 늘 캐손만큼 붙여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오도 갈도 못할 때가 와요.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해요. 답답해서. 도대체 뭐 있는 것 같는데 모르겠고. 뭐 있다는데 백척간두 진일보 하라는데 백척간두에서 어떻게 진일보를 하냐. 떨어지면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아 중봉이 뭐 있구나. 분명히 존재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또 봅시다. 중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붓을 일으키고 엎드리게 하고 누르고 당기고 보내는 변화를 쉽게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따라 표현되는 점과 핵의 변화를 줄 수 있다. 또한 강하고 부드럽고 굳고 고든 필핵, 핵핵과 종핵, 둥근 필핵도 뜻대로 표현할 수 있다. 만약 팔을 붓대 비스듬히 된다면 중봉을 운용하는데 애로가 있어 평평한 핵, 아래로 향하는 핵, 필핵을 운필할 때 붓끝이 글자의 중심에 오지 않게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중봉으로 운필하게 되면 붓을 일으키고 엎드리게 하고 누르고 당기고 보내는 변화를 쉽게 할 수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다 글쓴 게 전부 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잘못 본지 모르지만 지금 현대 그 글씨 쓰는 사람 붓 운용할 때 제일 많이 운용하는 게 두면? 이게 원래 팔면 운용법입니다. 팔면을 운용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분은 두면 아니면 전부 다 한 면을 다 써요. 전부 다 한 면을 써요. 아니면 두면 쓰는 사람은 가끔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두면 쓰는 사람의 표현은 뭐 업고 가고 업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보세요. 붓을 일으키고 붓을 일으킨다면 누분 것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르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누르고 당기고 당기는 애가 있고 민 애가 있잖아요. 그걸 보내는 애가 민다는 거고 이런 거 변화를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표현되는 점과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한 면으로 점을 요래 꼭 찍는다는 것 같으면 이 변화 줄 수 없잖아요. 다 똑같이 그죠? 똑같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팔면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 틀리잖아요. 변화가. 그 다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팔꿈치가 내 앞으로 나오면은 굳이 핵의 변화를 안 줘도 된다 그러잖아요. 왜? 나오면은 가는 게 방향이 다 틀리는데 몸에 붙으면 똑같아요. 가는 것이. 여러분 그거는 꼭 실험해 보세요. 이 팔꿈치가 몸에 붙으면은 줄, 이 거면 이 간선이라고 그래요. 간선, 편지줄선. 편지지 줄선을 이 간선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과거 시험 볼 때 글 쓰는 걸 광각체라 그래요. 그래, 똑같이 쓰거든, 글자. 갈치자 10개 사람 10개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걸 광각체라 그래요. 근데 왕이지는 난정색 갈치자가 수없이 나와도 같으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왕이지는 자기 이름 평생을 써도 갈치자를 같이 쓴 게 없대요. 그 간단한 거 어떻게 다 다르게 썼냐 말이에요. 그거는 중복으로 은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냥 이래 쓰는 것 같으면 변화가 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강하고 부드럽고 굽고 고든 필액, 뭐 행액, 종액, 둥근 필액도 뜻대로 표현할 수 있다. 중복되면 뜻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몸에 맡기면 다 뜻대로 돼요. 의도하는 대로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서예가 아주 고차원적인 예술이라는 것이 이 그림도 물론 예술에 속하지만 그림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서세옥 그 서영하 분이 있거든요. 그분 대구 분인데 그 이영루 화백도 마찬가지고 피카소도 죽기 전에 한탄했대요. 자기가 물감이라는 것은 다 자기가 마음대로 다루는데 먹 하나 정복 못하고 죽는 게 원통하다 그랬대. 먹을 하나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 죽는 게 원통하다 그랬대. 피카소가 그랬고. 그 다음에 서세옥의 서양화 화백도 서예가 지고의 예술이다 그랬대. 서예만큼 따라올 예술이 없다 그랬대. 그분은 서양화가인데도 왜 이랬더니 서예는 일회성이잖아요. 한번 가면 끝이잖아요. 그림은 계속 덧칠 내갖고 그걸로 멀리 와서 또 보고 또 덧칠하고 또 와서 보고 덧칠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서예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이 한번 지나간데 우주 만물을 다 표현해야 되거든요.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 세계를 다 표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소우주입니다. 그거 다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지나갈 때 다 표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서예는 지고한 예술이다. 그만큼 서예 그래요. 근데 그 지고한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중봉을 모르면 그 예술이 안 되는 거예요. 중봉을 모르면은 정말 중봉 꼭 알아야 됩니다. 맨날 강조하지만 중봉 모르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글씨를 이제 똑같은 먹에 똑같은 하선지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붓에 똑같은 먹 양을 찍어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나가세요. 그런데 저는 먹 하나도 안 퍼지니 여러분 먹 퍼지잖아요. 그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기하대. 그 왜 그러냐. 그렇다고 제가 뭐 먹을 얘기, 니부 먹 내려오지 마라 소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그렇다 내가 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래 간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게 중봉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에는요, 요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두 개가 있대요. 요가 중에. 하나는요,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사라지게 하는 거고, 하나는 자기가 눈 오줌을 다시 빨아들이는 거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요가하는 사람은 가능하대. 가능하대.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얼마나 수련했게요. 그것도 오줌을 빨아들이냐고 아 요거하면 되겠구나. 붓에 먹지 갖고 먹을 안 이 종이는 이
그냥 자연현상적으로 건조했기 때문에 물을 무조건 빨아들이거든요. 이거는 뭐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종이는 무조건 자기보다가 자기는 건조하는데 습한 거는 무조건 빨아들이거든요. 이거 그 뭐 주역에도 나옵니다. 수류서 물은 습한 대로 따라가고 건조한 대로 따라가고 딱 나와요. 주역에도. 그러니까 종이는 지가 건조하니까 물 들어오면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하고 여러분 똑같이 하면 똑같은 속도로 빨아들인다면. 그런데 저는 왜 쓰면 안 퍼질까요? 그렇다고 무슨 뭐 수부린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중봉을 알기 때문에. 중봉을 알면 먹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이제 얼마 했게요? 먹물 내려오는 걸 다시 빨아 올리는 훈련을 했었잖아. 안 내려가는 훈련은 아니고 먹 내려간 놈을 다시 빨아들이는 그 인도 요가 보고 아 한번 해보자. 한동안에 그렇게 어느 날 그게 되더라니까요. 아 간단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봉 이거요 정말 간단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쉬워. 쉬운데 왜 이거 여러분들 어려운 줄 아세요?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찾으려고 하면요, 이놈은 도망가요. 참 이유를 배반 적이죠. 저는 맨날 찾으라 해놓고, 찾으면 도망간다 그러고, 찾으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쓸 적에, 그래, 잘 쓰려고 하지 말아 하잖아요. 잘 쓴다는 말은 이 중봉을 찾아가는. 그냥 편안히 써보세요. 써보다 보면은, 요 놈이 뇌를 찾아와요. 쥐하고 놀자고. 신기합니다. 중봉이 난 놈이 찾아옵니다. 중봉 이거야 하고 여러분한테 기속말로 계속 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엉뚱한 데서 중봉을 발견하게 됩니다. 글씨 아닙니다. 물론 글씨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활 엉뚱한 곳에서 청소하다도 그냥 차 타고 가다도 오 저거 중봉이네. 정말 그날 그때는 무릎을 칩니다. 참 그러면서 허허 웃습니다. 뭐라고 웃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사기를 쳤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중봉이라고 그렇게 사기를 쳤어요. 이런. 자, 중봉으로 온필하려면 먼저 붓끝이 피력의 중앙에 오도록 붓의 중심을 잡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 옛 사람들의 경험을 근거로 비추어 보면 팔목은 세우고 붓끝을 바르게 하여 붓의 사면에 힘을 균등하게 하며 항상 피력의 중앙에 붓끝이 오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붓의 중봉으로 붓은 중봉으로 온필돼 온전한 피력을 갖출 수 있다. 아 여기 이 부분요 제가 마지막에 왜 이제 한자 보세요. 즉 좌우봉원 정조구칭 이랬잖아요. 아, 이걸 이제 해석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어도로 썼을까? 그러면 이걸 해석 보면은 좌우로 근원을 만나게 되면은 뭐 고요하고 뭐 저 뭐랍니까 그 그친 것을 구별하는 것을 칭할 수 있다. 이건 이 문장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최종적으로 이제 요걸 번역을 마쳤어요. 이렇게 하면 좌우 그러니 이렇게 하면 붓은 중봉으로 온필되어 좌우를 내가 딱 맞는 게 중봉이거든요. 그다음에 고요하고 뭐 거칠고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이러니까 온전한 피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어제 저녁 밤에 이걸 최종적으로 제가 번역을 내렸어요. 아 이놈 때문에 도대체가 번역 좌우로 뭐 근원을 만나고 뭐 고요하고 뭐 어쩌고 맑고 맑은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이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결국은 제가 또 이래 물어쳤으면 아 그 말이구나 이 양반이 이상하게 말해놨네 이러고 이제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붓은 중봉으로 온필되어 좌우 근원을 만나니까 그 좌우 근원은 뭡니까 중봉 측봉으로 봤어요.
좌우권은 이게 모든 게 서로 다 떠나서 만나게 되어 온전한 피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번역했고, 이걸 하면 보면서 그래서 중봉을 운편하면 이거는 이론상입니다. 먼저 붓끝이 피력의 중앙에 오도록 붓의 중심을 잡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건 뭐 그냥 우리 일반적이죠. 그래서 옛 사람들의 경험을 근거로 비추어 보면 팔목은 세우고, 이것도 안 맞아요. 이 사람 이제 여기가 중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요래 써요. 왜냐하면 작은 걸 쓰니까 처음부터 요래 쓴다고 이렇게. 요래 요걸 우리 그 뭐 기러기 목이라 하거든요. 기러기 머리라 하거든. 요렇게 딱 세워요. 요래 갖고 붓을 좀 작은 거니까 이런 큰 붓이 없잖아요. 요래 갖고 딱 쓴다고. 좀 세필이니까. 그러니까 발목을 세우고 이런 거야. 이거는 이제 안 맞는 거고. 그 붓끝을 바르게 이건 맞고요. 붓의 사면의 힘을 균등하게 하면 이건 맞고, 항상 피력의 중앙에 붓끝이 오도록 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목을 세운다 이 말은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발목을 평행을 하여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저는 요거는 이제 이 사람들에 따라서 번역을. 붓을 운편함 있어서 머무를 때는 사로 잡는 듯하게, 나갈 때는 내보낸 듯하게, 거둘 때는 긴장을 하는 듯하게, 넓힐 때는 열어주는 듯하게, 누를 때는 내린 듯하게, 당길 때는 일어서는 듯하게 하면 필세는 왕래하고 붓끝은 능히 자유로이 해결하여 필봉은 중봉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참, 내 같은 미래 안 했겠어요. 머무를 때는 사로잡 앙이고, 머무를 때는 나아가듯이 하고, 나갈 때는 들어오듯이 하고, 거둘 때는 펼듯이 하고, 넓힐 때는 좁힐 듯이 하고, 누를 때는 들어올리듯 하고, 당길 때는 밀듯이 해야 이 필세가 왕래하는데, 이 양반은 내하고 번역을 이게 좀 모르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요 책들을 일단 번역을 해놨거든요.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은 금방 제가 해도 머물 때는 사로잡는, 머무를 때는 나아가는 듯이 머물러야 되고, 나갈 때는 들어오듯이 나가야 되고, 거둘 때는 펼듯이, 거둘 때는 펼치듯이 해야 되고, 넓힐 때는 좁힐 듯이 해야 되고, 누를 때는 들어 올리듯이 해야 되고, 당길 때는 밀듯이 해야 필세는 왕래하고 붓끝은 능히 자유로 해결하여 필봉은 중봉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다음에 저는 책을 쓰면, 제가 지금 이거 이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건 이래는 안 쓰고. 중이란 요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좌우 치우치지도 않고, 좌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앙도 아니고, 이게 중이라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나아갈 때는 들어오듯이 해야 이놈을 딱 잡을 수 있고, 나아가는 놈을 그냥 내뿜 계속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누를 때는 들듯이 해야 이놈 딱 안정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그래 안 해놨더라고. 자, 중봉은 용필의 관건이며, 이건 지당하죠. 다만 붓을 바르게 하여야만 피력은 고를 갖추고 혈이 풍부하게 되어 정신과 풍채가 뛰어나게 할 수 있다. 서예는 용필의 변화가 매우 풍부하여 붓이 중봉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붓이 중봉에 이르도록 한다는 점을 초학자는 반드시 주의를 가지고 학습해야 한다. 자, 이 참 이제 초학자인데, 우리 이제 서예 학습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원래 그렇고, 중국은 그나마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그 서예를 제대로 하는 사람 많았는데, 제가 그 지금 토요반에는 그 저 광예수 쌍집을 강의하거든요. 그 광예수 쌍집에 보면은 그 강유희가 지금 보는데, 그분이 31살 때 썼어요, 책을. 31살 때 썼는데, 하여튼 그 대단한 학자가 많아요. 31살 때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의 그 글씨평을 쫙 순서대로 해놨어요. 이후부터는, 당나라 이후부터는 글씨를 예쁘게만 썼지, 원래 본질에 그
서해의 본질로서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글 잘 쓰려고 하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중봉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3살짜리 애한테 붙죽 갖고 글 쓰라는 걔가 최고 중봉을 잘 쓰는 애예요. 왜? 걔는 중봉도 뭔지 모르거든요. 그게 중봉입니다. 중봉이 뭐 형식이 아니고 내 모든 마음을 떠난 그 상태에서 붓을 들고 쓴 것이 중봉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이 크면서 이 우리 인간이 가장 폐해가 뭐냐면요, 교육이에요. 물론 이제 그 교육이 없으면 또 사회생활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 저 브라질인가 어디에서 밀림에서 그 짐승들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교육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응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인이죠. 성인으로 이제 발견되었고, 데려와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변기를 사용, 아무리 하려도 변기를 사용 못하고, 어릴 때부터 데려와 교육 시키면 되는데, 큰 오니까 걔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일찍 죽었어요. 그 이제 적응 못 해가지고 죽었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은 그 어릴 때부터 교육돼야 되는데, 그 교육이 하나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서해 같은 이런 또 교육이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안 되는 쪽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늘 뭔가 하나 틀에 갇혀 무슨 교육 받고 그러려 했는데 그 교육을 떠나는 그 비울 수 있겠어요? 못 비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이제 글씨를 앞으로 다 내려놓고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골프 하신 분 더 잘할 거예요. 힘 빼고 쳐라. 힘 빼고 쳐집니까? 안 쳐지거든요. 왜? 멀리 보내야 되는데, 앞에 저 앞에 보이는데. 그런데 힘 빼고 좀 더 멀리 갔는데도 안 돼요. 사람이란 그 우리 안입의 설신이 때문에 제일 문제예요. 정말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 육식이라 하거든요. 안입의 설신이 이것만 딱 벗어나면은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 벗어나게 못 벗어나요. 그래서 도인들은 이걸 벗어나는 분을 도인이라고 그래요. 딴 게 도인이 아니고 안입이 설신이만 벗어나면은 이게 도인이에요. 눈은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죠. 예.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죠. 코는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그러지. 혀는 또 맛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죠. 몸은 좋은 옷만 입으려고 그러지. 이 생각은 맨날 좋은 이런 것만 딱 생각하죠. 이 안입이 설신이 얘만 딱 막아버리면은 여러분 바로 도인 됩니다. 그걸 또 천하의 명필 되고. 정말이에요. 이걸 육근이라 하거든요. 육근. 여섯 가지 뿌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따르는 또 육식이 있고. 그 눈은 이래 보면은 아, 저 좋은 거 그거 뭐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벗어나기가. 여러분도 우리 지금 이 여러분 이 세상이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만 딱 없애봐요. 세상이 있는 거 없어요. 눈 감아봐 여러분들 세상이 보이나? 하나도 없죠. 기막어 봐야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얘만 딱 막아버리면은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어렵더라도, 어느 날, 정말 허허 웃으면서, 선생님한테 사기 당했네. 그 소리만 좀 하도록 빕니다. 정말,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습니다. 세수하면 당연히 코 만지는데, 그보다 쉬운데, 그, 왜 못합니까?
그래서 제발 글씨 잘 쓰는 마음만 내려놓으세요. 탁 내려놓고 힘 하나도 없이 힘쭉 내려놓고 척척 한번 걸쳐보세요. 어떻게? 집 짓듯이. 집, 목재 집 짓듯이 기둥 하나 놓고 석가래 놓고 척척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허허하고 웃을 날 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